여기는 호남의 한해지구. 이 답사하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은 급고 한해지구 시찰에 나섰습니다. 숨막히는 갈증을 일일이 돌아본 박 대통령은 한해와 싸우는 도민들을 위로하고 전 도민들이 한해 극복에 나선 것을 보니 눈물겹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해지구에 대한 특별 지원으로 전라남도에 9억 원을 긴급 방출하고 전 국민은 동포애를 발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해민 도우기 운동이 서울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벌어져 어려운 가운데도 따뜻한 동포애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방송국을 비롯해서 문화방송국 그리고 여러 언론기관이 한해의연금 모으기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그것은 따뜻한 정성입니다. 한해민을 위해서 사랑의 의연금을 보냅시다.